극히 힘든 시절에도 우리 어머님이 6명의 자녀분 다 대학을 보내셨어요. 네, 이제 고생을 또 많이 시켰죠. 정말 밑바닥부터. 어머니, 우리 막내 동생을 내가 상관을 했어요. 어머니 날 때도 이제 그때 막 어머니 힘들면 그때 옆에서 같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삼바하고 같이. 이제 사모한테는 6끼를 먹이잖아요. 한끼 먹고 찬 먹고 또한끼 먹고 그걸 다 내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구박을 안 해야 되는데 하도 나를 가지고 구박을 해요. 하는 게 답답하죠. 요만한 게 그냥 하고 다니니까. 난 대한민국에 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욕으로 번복을 하고 구박을 해서 난 엄마가 한땐 개뭔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개부리듯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를 구박하는 이유 중을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엄마 나도 학교 다녀, 학교 가고 싶어 이럴까봐 미리 꽉꽉 잘라내고 고생을 시켜놓으시고 3년 만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정말 서울로 이사 가는 날인데 어머니가 방에 쭉 보따리 보따리 싸놓고 나를 딱 보니까는 가슴이 미어지나 봐요. 내 꼴을 보니까 그냥 손은 다 터져서 이만하지. 머리는 빗겨주기 싫다고 옛날 불파마가 있어요. 불로 하는 거야. 빠글빠글 인디안 파마. 얼굴은 또 이게 직직 다 갈라졌지. 바지 하나 그냥 다 떨어진 바지에다 입혀놀고 이러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원지야 그러는데 너무 다정하게 불러서 나 아닌 줄 알았어요. 야이나 반나 소리만 지르더니 원지야 그래서 누가 부르냐고 뒤를 봤더니 엄마가 손을 이렇게 내미시더라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울음을 참으시느라고 그냥 입이 그냥 이게 달락살락살락하더니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이리 오라고 그래요. 그때 어머님이 처음 안아주시더라고. 원지가 내가 그때부터 원지야 원지야 그러면 너가 학교 보내달라고 졸를까 봐 내가 일부러 너한테 구박을 했다. 서울 가면은 우리 원지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엄마가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